야, 이거 맛있다, 이거. 어? 저 떡볶이 요즘 배달 어플에서 굉장히 핫한 그 로제 떡볶이 아니에요? 우와, 배달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구나. 어, 근데 떡이랑 소시지가 좀 특이한데요? 내가 알던 모양이 아닌데?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. 제가 저 궁금했던 밀키트 소개해드릴게요. 다이의 달인 매콤 로제 떡볶이입니다. 자, 일단요, 굉장히 간편해요. 먼저 냉동된 떡을요, 해동시켜주시고요.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세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냄비에다가 물과 떡을 같이 담아주시면 되는데요. 물의 양은 250ml에서 300ml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. 국물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물을 더 많이 넣어주시고요. 나는 국물은 많이 안 먹는 편이 하시면은 적게 넣어주시면 돼요. 저는 국물을 좋아해서 300ml를 넣어봤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우리 분말 소스와 또 소시지를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. 진짜 간편하죠? 그냥 있는 거 다 넣기만 했어요. 요리 못하는 저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로제 떡볶이예요. 저는 또 약간 크리미한 걸 좋아해서 물 반, 우유 반을 좀 더 추가해서 먹거든요. 거기다가 마지막에 치즈 한 장 착 올려주면 진짜 로제 맛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요, 약불에서 5분 정도 조금만 더 끓여주시면 되는데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완성됩니다, 여러분. 진짜 간편하죠? 자, 요게 완성된 모습이에요. 맛있겠죠? 이 로제 보세요. 로제 소스가 진짜 진해 보이죠? 안 먹어볼 수 없겠다. 이건 진짜 꼭 먹어봐야 돼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진짜 먹자마자 맛있어. 매운맛이 먼저 느껴지거든요? 네, 그 다음에 그 크리미한 맛이 같이 오면서 부드럽게 조화가 돼요. 와, 진짜 대박이다.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사람인데 제 입맛에도 잘 맞아요. 이렇게 맛있게 맵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와, 정말 부드럽고 최고. 이렇게 간편하게 여러분도 집에서 즐기실 수가 있어요. 이 추러스 떡 모양이 정말 식감도 재밌고 눈으로 보기에도 재밌어요. 그리고 이 소세지가 여러분 지금 그냥 보실 때는 소세지 같죠? 얘가 익으면 다리가 갑자기 촥 펴지면서 문어 모양으로 변신해요. 너무 재밌죠?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또 다양한 토핑을 추가하셔서 드실 수 있게 분말 소스도 아주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. 진짜 최고예요, 여러분.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. 포장도요, 아이스팩에 아주 꼼꼼하게 포장되니까 더운 날에도 안심하고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우리도 집에서 간편하게 로제 떡볶이 만들어 먹자고요.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.